후리다. 이건 또 언제 배웠대? 매력으로 남을 유혹해서 정신을 매우 흐리게 한다는 뜻의 순우리말. 맞아, 제이클. 내가 너 후렸어. 후린 거 맞다니까? 그러니까 나 만나려고 한국 올 생각 절대 하지 말고. 저기요,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지셨나 봐요?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괜찮아요. 지금 새 남자친구 생겼으니까. 지금이요? 아까부터 계속 나 쳐다봤잖아요. 관심 있는 거 들켰어요, 나한테? 뭐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지만 제가 마음에 있는 여자를 다 만나기에는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. 그럼 목요일만 만날래요? 마침 내가 그날만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. 아, 멋지신데요. 혹시 병원 진료 오신 거면 진료 시간 끝났습니다. 야, 심현우! 진짜 거절이야? 나 바빠. 나 6개월 동안 잠수 탄 거 이렇게 복수하시겠다? 나 안 보고 싶었어? 절첩더라, 너? 기다리는 게 상과닥터의 수칙이라. 여자친구는 공석이고? 이번엔 좀 신중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앉는 자리라. 앉는다고 안 했는데?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. 이뻐졌네. I need a hug. 미연아, 응? 너 내 발 밟았어. 오! Sorry. 뭐? 금요일.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서 연락해. 아니, 연애 원래 저랬나?